레드 라즈베리 잎은 임신과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주로 북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의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차나 건조한 형태로 복용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과 역사. 레드 라즈베리는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세기 동안 전통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해 왔으며 전통적인 의학 및 자연요법에서 중요한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레드 라즈베리가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배 지역. 붉은 산딸기는 온화한 기후를 선호하여 주로 북미와 유럽의 적당히 쿨한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이 식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숲속이나 그늘진 지역에서 잘 자라며 풍부한 토양과 적절한 수분을 요구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쿨한 기후는 붉은 산딸기의 성장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붉은 산딸기는 특유의 풍부한 맛과 영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붉은 산딸기의 품질과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의 적당히 쿨한 지역은 붉은 산딸기의 주요 재배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붉은 산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영양 성분. 레드 라즈베리 잎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유지,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 근육 기능 유지,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 근육 및 신경 기능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비타민 B, 비타민 E, 망간, 구리 등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의약 성분의 사용.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FRAGARINE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FRAGARINE은 자궁 및 골반 근육을 강화하여 출산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유럽에서는 임신 후기와 출산 후 허브차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같은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염증 감소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설사 완화, 월경통 완화, 요로 감염 예방 등 다양한 의학적 용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잎에 함유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에 기인합니다. 최적의 사용 방법. 신선한 라즈베리 잎을 수확한 후 그늘에서 잘 말려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건조된 잎은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만들 때는 건조된 라즈베리 잎 1-2 티스푼을 뜨거운 물 90-100C에 5-10분간 우려냅니다. 이렇게 우려낸 차는 뜨겁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2잔의 라즈베리 잎차를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후기에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라즈베리 잎은 안전한 허브이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부나 특정 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기. 임신 중 후반기 약 32주 이후에 라즈베리 잎차를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에 라즈베리 잎차를 마시면 자궁과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라즈베리 잎차를 마시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잎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신부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력.
레드 라즈베리 잎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의 자궁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즈베리 잎에 포함된 성분들이 자궁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출산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출산 과정에서 자궁 수축을 도와 진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자궁 수축을 돕고 출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오랜 역사 동안 여성 건강을 위한 전통 허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영양 특성.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잎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설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에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비타민C, 비타민K, 망간,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작용. 라즈베리 잎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자궁 수축을 완화시켜 월경 통증과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잎은 자궁 근육을 강화하고 자궁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라즈베리 잎에는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신 중 자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잎에 함유된 비타민C는 임신 중 태아 발달과 산모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작용. 라즈베리 잎을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 자극으로 인한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즈베리 잎 섭취 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마이너스 일부 사람들에게 라즈베리 잎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혜택. 라즈베리 잎에는 섬유질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IBS과 같은 소화기 질환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잎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전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근육통 등 염증성 질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혜택. 라즈베리 잎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자궁 수축을 완화시켜 월경 통증과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근육을 강화하고 자궁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잎에는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신 중 자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잎에 함유된 비타민C는 임신 중 태아 발달과 산모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레드 라즈베리 잎은 그 역사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여성 건강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 이 잎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 지킴이로 활약할 것입니다.